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수원 화성박물관은 조선 정조대왕 서거 220주기를 기념해 내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사진전 윤걸릉 원찰 수원 화산 용주사를 엽니다. 이번 사진전은 220년 전 수원부 화산에 조성된 정조대왕 왕릉인 걸릉과 1790년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창건한 왕실 원찰인 용주사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화성 용주사 창건 과정 등을 보여주는 사진과 관련 유물 등 100여 점이 전시됩니다. 서울시가 계절마다 청사 외벽에 설치하는 대형 들판, 꿈새김판의 겨울편 문안으로 코와 입을 가려도 따스한 눈웃음은 가려지지 않아요를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꿈새김판의 겨울편 문안 공모를 통해 접수된 모두 1063편의 문안 가운데 시민 장혜신 씨의 당선작 한 편을 포함한 가작 5편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5일자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위원 임기는 3년으로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계약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됐습니다.